할렐루야. 예. 새벽 2시 48일 기도 14째 날 우리 주일 새벽입니다. 충만함과 풍성함이 넘치는 우리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터치하면 우리의 고백대로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한번 앞뒤 인사하시겠습니다. 최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우리 3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 사시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인가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시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해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낳고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게. 3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해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시편 그 16편의 시인은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인데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은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이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난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면 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꿈꾸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고 고백할 때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실은 우리 주변에는 위험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에 아픔을 주고 타격을 주는 일들이, 그런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주의해야 되죠. 자기 스스로 조심하고 또 서로 조심하고 또 국가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백성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가슴 아픈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일들도 주변에 많습니다.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유혹들 뭐 굉장히 많고요. 신앙의 회의를 갖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대적하는 문화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잘 지키는 것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고 사명에 가까운 그런 일입니다. 4절, 5절에는 그 신앙을 위협하는 그 사람들이 네 명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허망한 자, 거짓말하는 자이고요. 간사한 자는 교활한 그런 자이고, 행악한 자는 담대하게 죄를 짓는 자이고, 악한 자는 나쁜 마음을 품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고 사악한 일을 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어떤 계기에 의해서 또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는 사람들은 그대도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자기가 어떤 안 좋은 일을 해놓고도 전혀 죄인지 모르고 또 어떤 반성이라는 것은 뭐 이래들도 없고 또 그것이 오히려 당당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구나. 이런 사람들은 신앙인들을 실족시킬 준비들을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다가 기회가 되면 신앙인들을 치고 들어와서 신앙을 흔들고 또 신앙의 회의를 갖게 하고 또 신앙이 생명력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를 부풀려면서 권하고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끌어들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의 첫 번째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어떤 일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어떤 사람들이 권유하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이 하는 행동과 권하는 것들이 정말 신앙적으로 올바른 것인가, 내가 여기에 가는 것이,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내가 또 이 일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게 순간적인 이 분별력이 작동해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그것을 판단해내지 않고 분별해내지 않으면 꼴가닥 넘어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늘 하나님 분별력을 주십시오. 영적 민감성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셔서 분별력을 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완전함에 행한다는 것은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버티겠습니다. 하나님, 실족하지 않도록 맞서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예. 완전함을 추구한다는 것이 어떤 자기가 빈틈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완전한 인간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어서 이것이 시험이다 생각하면 맞서겠습니다. 이것이 실족하는 이런 죄의 유혹이다 그러면 하나님 절대로 제가 흔들리지 않고 버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단호하게 거부하고 거절하고 대항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호함입니다. 단호함. 시험과 유혹은 여지를 주면 진 것입니다. 이미. 조금만 생각해 보고. 조금만 생각해 보고 뭐 자신단대로 또 신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기울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안 되라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거절할 수 있을 때, 단호한 마음으로 거절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승리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거절해야 됩니다.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단호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아닌 것일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선언할 수 있도록 저에게 단호함을 주시옵소서라고 또 기도하며 또 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그냥 단호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실족하고 패배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1절 말씀 굉장히 고백적인 내용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 저 보세요. 하나님 저 판단하소서. 하나님 저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버텨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견스러운 자신을 드러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됐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의지하고
단호함으로 선언했더니 하나님 제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를 유혹했지만 그 유혹과 핍박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하루아침에 났겠습니까? 또 많은 또한 시행착오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2절 말씀 보시면요. 2절 말씀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단련시켜달라고, 굳은 살이 베게 해달라고, 웬만한 것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단련을 시켜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노력했던 눈물의 시간들이, 또 시행착오를 겪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뭐 처음부터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단호함을 주십시오 기도했지만 넘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실족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저를 단련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를 단련시켜 주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들을 겪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버텨냈습니다, 하나님 이겼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에서 무너지면 그 다음 것은 또 부르르 무너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에서 버텨내고 승리하면 그 다음 것들을 또한 잘 버텨내면서 승리의 계가를 계속 부를 수 있는 것이 또한 신앙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승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실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분별력을 구하고 단호함을 구하고 단련시켜달라고 구하는, 그래서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때 우리가 그 한 번의 선을 넘고 한 번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당당한 모습으로 설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설수 있는 것볼때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겼어요, 하나님 승리했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어떤 산과 같은 그런 묵직함이 있고요. 또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당당함도 보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과 같다 그런 표현들을 쓸 때 어떤 사람을 산과 같다는 표현을 씁니까? 웬만한 것에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은 변함없는 모습,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 볼 때 우리가 산과 같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과 같은 의연함을 갖고 웬만한 시험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모습들, 우리들이 앞으로 추구해야 될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모습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단호함을 무장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안 돼, 절대 안 돼, 못해, 절대 할 수 없어, 물러가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태도가 단호함인데, 그런 단호함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모습, 실족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 앞에 무언가 그래도 떳떳한 모습으로 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행복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 너무 좋습니다. 단호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 너무 멋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단호한 마음으로 신앙의 멋짐과 하나님의 유대함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담가 그들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실 때요, 우리 단호한 마음으로 흔들림이 없는 떳떳한 삶을 살면서 신앙의 멋짐과 하나님의 유대함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건강한 신앙인, 승리하는 신앙인, 형통하는 신앙인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또 터치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터치할 때 우리의 이런 또 행복한 마음과 또 단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그들의 마음에 또 울림이 되어지고 터치가 되어지는 또 좋은 또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왔는데 단호한 마음으로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서고 사람들에게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서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흔들거리고 줏대 없는 갈대와 같은 그런 신앙인의 모습은 다 던져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단호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산과 같은 모습으로 또 당당함이 있고 묵직함이 있고 성실함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셔서 넘어서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올곧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첫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런 사랑을 가지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의지를 가지고 단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터치가 되고 울림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행복한 마음과 단호한 마음으로 저희들의 인생을 잘
꿰려 갈 수 있게 하시고 가꾸어 갈 수 있게 하시고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고 기도하오니 주님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함께 부끄러운 일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디 가서든지 행복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또 준비된 또 예배 받으실 만한 예배 우리 또 믿음의 가족들이 행복을 맛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고요. 또 예배를 인도하고 또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또 신실하게 잘 또 순서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우리 회복되어야 될 지체들이 많습니다. 멀리하는 지체들 우리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또 말씀을 멀리하고 우리 성도들을 멀리하는 우리 지체들이 참으로 가까이 하는 지체들로 바뀌어서 신앙을 회복하고 삶을 회복하면서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로운 인생들 또 세워갈 수 있도록 이번 터치전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될 지체들을 또 많이 또 예배의 자리로 신앙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예배들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들이 그냥 시간 되어서 드린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준비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순서를 맡은 자들에게 또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준비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준비된 모습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들에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행복을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함을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소망을 갖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위로와 용기를 얻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지체들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지체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점점 멀리하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우리 성도들을 멀리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방향을 바꿔주시옵소서. 발걸음을 옮겨주시어서 그들이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성도들을 가까이 하면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방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목적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저희와 함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와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전에 맛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맛볼 수 있는 행복한 지체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동인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와서 복을 누리는 행복한 종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행복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복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동인의 모든 가족들이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면서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말씀으로 무장해서 힘차게 한 주간을 시작하고 멋지게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종들, 귀한 성도들,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의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호한 마음으로 험한 세상에서 또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행복한 모습이 단호한 모습이 또 세상에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아름다운 열매들 아름다운 또 간증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는 귀한 종들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새벽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푹 잠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모습의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말씀으로 무장해서 또 한 주간을 힘차게 출발하고 한 주간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기도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인의 모든 가족들 오늘 아침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좋은 몸 상태로 일어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오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에 푹 잠기는 행복한 주일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거룩한 주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가정들과 교회를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